예, 안녕하세요. 카오스 과학위원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윤성철입니다. 예, 저는 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별 중에서도 특별히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별이 어떻게 죽는지 거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이 죽을 때 예를 들면 대표적인 현상이 초신성이 있죠. 그래서 초신성이 어떤 형태로 폭발을 하는지도 저의 주요 연구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외계 어딘가에 고도의 직접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정말로 그들을 이제 대면에서 볼수 있다면, 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싶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일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발현된 의식이라는 현상이 얼마나 보편적인가, 그리고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 의식이 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러한 것들이 외계인들에게도 얼마나 보편적인지 일단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인간의 역사에 어떤 뭐 법칙이 있는지 없는지, 뭐 사실은 뭐 법칙이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정규적인 패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전 우주적으로 따져봤을 때 의식을 가진 고도의 지적인 생명체가 만들어낸 어떤 문명화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이제 과학적으로도 또 많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희는 양자역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는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 안에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에 성공을 했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너희도 빅뱅을 발견을 했느냐? 당연히 발견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희는 빅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등등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질문, 그리고 인간에 대한 보편성에 관한 질문, 이런 것들이 될것 같아요. 돌고래처럼 생긴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돌고래가 원래는 포유류고, 돌고래의 조상은 물속에서 살았던 생명체가 아니고 지상에서 살던 네발 달린 짐승이었는데 자꾸 물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외형이 물고기처럼 변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흔히 뭐 수렴 진화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외계 행성에 바다가 있고 그 바다에 물고기라든가 돌고래 같은 어떤 고등 생명체가 진화해서 등장을 했다면 그들의 외형도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리 법칙이 어느 정도 진화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형상 혹은 돌고래 형상을 지닌 외계 생명체라면 당연히 바다나 물속 그런 데서는 그런 형태의 외계 생명체가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학은 너무나 보편적인 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한테 뭐71 더하기 1은 2가 뭐 우주 다른 곳에 간다고 해서 그 수학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이 수학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언어를 통해서만이 정말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물리 법칙과 더불어, 우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수학을 통한 언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계인이 정말로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발전시켰다면 그들도 당연히 정수론, 뭐, 해석학, 아니면 뭐, 미분 방정식, 뭐, 미분과 적분과 같은 인간이 발견한 어떤 수학적인 발견을 뭐, 공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아직 발전시키지 못한 영역, 그러니까 인간이 아직 탐구하지 못한 영역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뇌과학 같은 것 혹은 의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정말로 초보 단계에 도달해 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분야, 그 분야도 사실은 지구상에서는 지금 아직은 초보 단계죠. 근데 그 분야에서 외계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것들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원리 같은 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초신성이라는 거는 별이 죽어가면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 초신성이 굉장히 밝게 보이죠. 근데 초신성마다 그 밝게 보이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거는 급격하게 밝아졌다가 바로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밝아졌다가 서서히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초신성의 특성을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왜 그렇게 초신성마다, 각자의 다른 초신성마다 그렇게 다른 형태로 폭발을 할까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별이 죽기 직전에 구조와 성질에 많이 좌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꾸로 역추적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초신성의 특성을 통해서, 그럼 별이 죽기 직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겠구나 라고 역으로 추적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러한 별은 어떠한 진화 경로를 거쳐서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었겠구나 라고 그 초신성 폭발 직전의 별의 진화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루는 당연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맨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의 실패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나로 같은 경우는 단두 번째 만에 정말로 뭐 우주 궤도까지 가는 것을 성공시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모든 과학 연구의 결과를 놓고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거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다지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과학은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거를 지나치게 관심하기보다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 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느냐 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우가 보여준 그 결과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큰 성공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수락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카우스 재단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과학자로서 갖고 있던 어떤 마음의 빚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좀 해소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천문학 같은 순수 과학의 경우에는 순수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천문학자들은 항상 우리 국민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국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연구가 중요한지, 왜 우리의 연구가 의미가 있는지, 왜 국민들의 세금을 이러한 연구에 사용할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낼 의무가 있는데, 카우스 재단은 과학자들과 대중을 연결시켜 주는 굉장히 탁월한 플랫폼을 제공을 해 주셨고요. 또 카우스 재단의 탁월했던 점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과학의 대중화라고 할때 많은 경우에 지나치게 오락화되는 경우 아니면 진정성을 많이 이렇게 희생시켜가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경우
뭐 등등 물론 다양한 시도가 있고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학적인 주제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기 위한 노력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과학의 어떤 진정성, 순수성이 약간 훼손되는 형태로 대중한테 전달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들을 과거부터 사람들이 많이 느껴왔는데 카우스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혀 희생하지 않고 정말로 과학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대중한테 전달을 해 주었고 또 대중들이 놀랍게도 그걸 또 좋아해 주셨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카우스 재단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카우스 재단의 철학에 많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기꺼이 여기에 정말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카우스 재단이 지금까지 일단은 과학자들에게도 대중에게도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고 과학자들한테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대중에게는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고 근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일단은 기존의 지식의 나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카우스 재단이 이루어놓은 과학자들의 네트워크가 이미 있고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의 나눔 차원을 넘어서서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과학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일종의 비저너리라고 하죠. 미래를 미리 보고 앞서가는. 그러니까 미래의 길을 미리 보고 제시해주는. 그러한 역할까지 이제 더 나아가서 할수 있다면 정말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꿈입니다. 그럼 물론 저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카우스 재단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정말 굉장히 보람찬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현대 사회에서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현대 문명이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없다면 현대 문명 자체가 그 기반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뭐 누구나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대 과학기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취물을 굉장히 그잘 활용은 하시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과학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아직은 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대 사회에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러 가지 사이비 과학 같은 거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 백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롯된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에너지 낭비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현대 사회에는 이제 과학 교육 혹은 과학의 대중화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 사회에서 일반 대중들이 단순히 이제 과학자의 말을 수동적으로 듣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이비 과학에 휩쓸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자신이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가 성취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뭐 빅뱅도 발견을 했고 상대성 이론도 발견을 했고 양자역학도 발견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문명을 성취를 했는데 이거는 인류사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인류의 보고이자 인류의 어떤 유산인데 그 유산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면 그거는 너무나 큰 손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과학의 대중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문화 활동을 하면서 짜릿했거나 그다음에 소름 돋았던 순간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또 카오스 위원으로 참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카오스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정말 앞으로는 단순히 이제 대중과 소통하면서 즐거웠다.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 소름 돋고 짜릿한 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